향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시타임. 며칠 전 애들이랑 피자를 시켜 먹는데 가만 보니까 피자는 8조각인데 먹는 사람은 3명, 2명은 3조각을, 1명은 2조각밖에 못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피자 두 개를 겹쳐서 빨리 먹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용주가 새 신발을 신고 왔길래 샀냐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게 너무 얄미워서 한번 스리슬쩍 밟았어요. 용주야, 네 신발에 검은 흙 묻은 거 나 때문이야. 자, 새해도 빵빵 터지는 웃음과 함께하는 한 시간 피식 타임. 자, 오늘은요 그야말로 알짜들만 나오셨네요. 이제 채반에 걸러가지고 뭐라 그래? 쭉정이는 가고, 쭉정이들은 알곡만 남아라. 예, 알곡만 남았죠. 쭉정이들은 오늘 빠졌고 오늘 알짜들만. 안 듣겠죠? 뭐 바쁘니까. 예, 예. 자, 얼굴 잘생겼는데 성격은 귀엽고 두뇌까지 섹시한 반전 매력 코미디언. 어머, 두 사람을 같이 묶었네. 이용주, 정재영 씨.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지금 한 문장으로 그냥 후루룩 그냥 묶었는데 예. 각자 자기 거 가져가세요. 네. 자, 얼굴 잘생겼는데 성격은 귀엽고 두뇌까지 섹시한 반전 매력. 각자 두 개씩 가져가요. 저는 네. 이제 성격 귀엽고 반전 네. 매력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자, 모트리오 갖고 네, 가세요. 네, 저는 저거는 두뇌가 잘생겼고 얼굴이 섹시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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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 저까지에서 이렇게 또 알짜들만.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건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하는데. 네. 예. 아, 오늘 또 누나의 의상을 보니까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오늘 또 검은 토끼. 야, 아, 블랙 래빗이군요. 예, 어, 그렇네요. 오. 완전 의도를 안 하고 네. 왔는데 또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아 언니 오늘 블랙 토끼라 아~ 그래요. 아니 따뜻해요. 목 그 네. 저거야 진주 목걸이가 약간 달 같은 네. 느낌이 약간 드는 게 와우 역시 네. 패셔니스타야. 근데 누나가 진짜 정말 네. 약간 토끼상이 있네요. 아, 요 정도의 네. 그 진주 알은 네. 그래도 부동산이 좀 되시는 그 아, 그쵸, 그쵸. 예, 사모님들이 하는 크기거든요. 아, 그럼요. 임장 예. 임장 보러 다니시는 그쵸, 그쵸. 분들이 예. 임장 적어도 도시락 싸갖고 다니시는 그쵸, 분들의 도시락. 크기죠. 저도 평소에 안 하는데 예. 어떻게 이게 있어서 네, 그럼요. 예. 이게 본 것보다 직관으로 보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일단 피해 다니셔야 돼요. 왜요, 왜요? 내공이 보통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매장에서 뭐 차가운 커피 드렸다 하면 이시령 이렇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 부동산 보러 갈 때 이런 누나랑 같이 가면 든든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편일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면 그냥 그렇게 모핏도 걸쳐 주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 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모핏인데 이제 팔이 없잖아. 아, 그죠. 그럼 뭘 할 수 있냐? 활동적이다 이거. 아~ 사인하거나 도장 찍을 때. 춥긴 추운데 네.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 소매 때. 아, 우리 민수가 있어야 또, 아~ 예, 또 임장님이 짝짝 아~ 맞을 텐데. 아~ 네. 김현경 씨가. 아, 민수님 보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원래 오늘은 혜준 씨만 스케줄이 있어서 맞아요. 좀 빠지기로 했는데 민수 씨가 지난주에서 또 결석이니까 네. 이럴 때 저희가 삼진아웃 제도를 발동을 할까요? 예, 꽃과 함께 네. 보고 싶을 때 오냐. 네, 그렇죠. 이제 새해도 맞이했고 이제 불필요한 이런 모래주머니들은 다 떨쳐버리고 뛰어야죠. 그 저희가 한 3명, 4명 이렇게 할 때는 사운드가 너무 많이 겹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못하고 집에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뭐 딱 좋은데 네. 선생님 이렇게 저희 딱 3명이서 하니까 네. 너무 스쿼드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민수가 아프다면서요? 아, 민수가 요즘에 또 감기가 또 많이 돌잖아요. 근데 네. 얘가 워낙에 또 허약해서 지금 감기를 한 달 동안 못 들고 있어요. 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민수는 몸이 허약한 게 아니라 정신력이 나약한 거야.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네. 정신력이 아주. 아니, 그렇게 산악회를 뛰어다니면서도 꽃까지 정상까지 안 가서 그래. 그렇죠.
도중에 가다가 내려와서 뭐 도토리 묵 먹고 내려와서 뭐 막걸리 마시고 그러니 되겠어요? 밥도 그러니까요. 좀 먹고 해야 되는데 밥을 워낙 안 먹으니까. 아, 또 예, 할아버지처럼. 살찐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 입맛이 짧아서. 짧아서. 이게, 이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뭐. 복이 없어. 네. 복이 없는 왜냐하면 거야? 소화가 안 돼서 그래. 결국 몸만 먹으면 여기 얹히니까. 하고 네. 여기 좀 누르라 그러고 나중에 또 바늘로 따라 그러잖아. 그래서 저 그냥 저희 이제 끝나고 가가지고 미음이나 좀 해주게요. 예, 예. 아유 참 어떡하나. 그래서 또 방송이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그러니까요. 민수 씨 빠른 케어를. 네 부탁드립니다. 얼른 돌아와요. 네, 우리 아, 민수 왜? 아프지 않았으면 아니, 좋겠어요. 섭섭했어. 왜 안 와? 그러니까 2주째 안 오니까 지금. 왜 잊어버렸어. 아 근데 진짜 근데 어제 진짜 어제까지도 약간 좀 갤갤 됐는데 맞아.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형 나 죽겠어. 그래서 오늘 그냥, 목이 안 나와. 아유 어떻게 안전만 있지. 그러니까요. 에휴, 아, 또 진짜.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일한다고. 그러니까 에이, 진짜. 아유. 정말. 자 하여튼 민수 씨 듣고 있을까요? 네. 듣고 있으면 문자라도 그래. 뭐, 한번 네. 재밌는 사연 보내봐요. 아니면 네. 저 매니저한테 통해가지고 그냥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렇지. 작가님이 그냥 올려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한서인 씨가 재영님 오늘 입은 바시티 자켓 너무 멋지네요. 대학생 같아요. 하하하하. 아,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네 저희 이번에 굿즈 출시한 예. 근데 컬러랑 이런 게 너무 재스럽게 잘 뽑았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예. 사실 그 있던 기성품을 쓴 게 아니라 요거는 제작했죠. 아예 따로 제작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좀 질이 좀 좋아요. 퀄리티가 네. 좋아요. 그런 건 얼마예요? 요거 지금 이 판매가 예. 판매가는 예. 판매가 얘기해도 되나요? 왜 안 돼? 16만 9천 원입니다. 오 예. 그래 네.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하는 게 낫지. 네. 이게 사실 그 이제 원가에 비하면은 그 저희가 막 원래 막 몇 배 뛰기 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못 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공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애초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뜻해요? 따뜻해요. 요 안에도 요 누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따 한번 입어볼게요. 네, 따뜻해. 조금 뭐 스몰 사이즈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M 사이즈까지 있는 거예요. M 사이즈. 1, 2, 3, 4까지 있어요. 1, 2, 3, 4 사이즈. 네. 예. M 라지, 나는 E 사이즈 입어야 되나? 1이나 2. 사이즈. 저런 또 크게 입어야 또. 그렇죠. 살짝 크긴 하잖아요. 예. 스타일이. 그렇죠. 라지 정도 입으시면 저처럼 크신 맞아요. 분들도 입을 제 사실은 4 사이즈는 저한테 맞췄어요. 아. 그거는 3X 라지입니다. 예. 저희는 항상 옷을 용주 형한테 맞춥니다. 예. 모델이 입을 수 있어야 돼서. 뒤에 한번 돌아봐 달라. 아, 네. 예, 예. 네. 네, 약간 홈쇼핑 같네요. 예. 네, 보시면은 여기 네. 박음질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됐죠. 아, 예. 네. 네. 아니 그리고 등판이 넓어 보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안으로 살짝 예, 그렇죠. 소매 라인이 캐서 네. 저 정말 재영 씨가 몸매가 정말 지저분한데도 이렇게 네, 보세요. 딱 정리가 돼 보이네요.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네. 와, 그 네이비도 아주 고급스럽고 네. 예. 화이트도 그 눈신 그런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오프 화이트라 이제 고급스럽습니다. 아, 네. 역시 또 이게 제가 사무실에서 맨날 입고 댕겨가지고 네. 엄청 오래 입었는데도 괜찮아요. 지금. 깨끗한. 네, 깨끗해요. 네. 자, 저걸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나요? 저희 비식 대학 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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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스토어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네. 더하지 말래네요. 네. 자, 이지희 씨가 두 분은 올해 신년 운세 봤나요? 올해 피식대학 운세는 어때요? 아 그래요? 봤어요? 아니 사실 저는 못 봤지 뭐 이제 며칠 지났어. 네네네. 저희는 뭐 아직 볼 시간도 없고 사실 저희가 별로 신년 운세나 이런 걸 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아니면 뭐 워낙 뭐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게 뭔가 이제 좀 왜 남녀 사이 안 풀리거나 뭐 받은 돈 띄었거나 이럴 때 좀 보게 되잖아요. 고비가 저는,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신년 운세 말고 그 경제 뉴스 경제 전망 뭐 이런 거나 보지 그래 예, 이번 이제 상반기에 금리가 어떻게 내려가나 뭐 올라가나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나 뭐 예. 이런 거 보지 사실 뭐 저희 작년이 진짜 저희한테 저희가 거의 2022년도가 체감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빨리 너무 급한 아주 빨리 지나가지고 예. 그래서 바쁘게. 예,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그냥 올해도 그냥 똑같이 열심히 그냥 뭔가를 하고 몰두하고 있으면 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상해 보자면 그 22년도에 초반에는 저희가 약간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 내부에서도 이거 위기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도 22년 끝날 때는 네, 너무 우리, 좋았어. 이번에 열심히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우리가 있어. 만난 게 몇 월이에요? 몇 월이죠?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제 진짜로 몇 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거 최파타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기분 체감상으로는 6월쯤이라고 그때부터 뭔가 좀 풀리기 시작했었어요. 어 그래 그래. 네 진짜로. 아니, 나는 느낌이 뭐 우리 걸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때 여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기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때쯤이었어요. 그때쯤부터 잘했던 거. 누나가 사준 고기를 딱 먹는 그 순간 아 이거 성수동의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 아미노산 12가지가 다 들어오면서 야 갑자기 생일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 나도 그때 되게 좋았어. 어 진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먹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어 23년도도 네. 어 또 저희가 이제 연초에는 조금 열심히 하고 이제 연 말에는 여러분들에게 어 피식대학 이번 해도 좀 잘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뭐 해가. 이제 뭐 그런 운이 한 또 2, 3년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도사님? 아니 그럼 네. 워낙 또 열심히 하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엄청 열심히 하니까 저희는 뭐 여기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처럼 그냥 하루하루 네. 열심히 살아가고 아니 그리고 지금 피식대학 캘린더 보니까 네. 상들이 폈어. 폈잖아. 이 상이 상들이 핀 것도 있는데 그 디자이너분이 조금 피워주신 것도 있어요. 네. 폈어. 예. 아이고 사하나 이삼님이. 어 12월 30일 연말이 용지 씨 생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생일 점으로 기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대박 피식이들은 고해 상사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이제 유명한 셀럽들의 행보를 걷고 있는 거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생일날 기부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용주 형이 기부하길래 용주 형 생일에 기부하길래 저도 용주 형 선물로 그냥 제 이름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래? 뭐 의미가 있지만 네, 그리고 용주 형 그 생일이라서 네. 선물을 그래도 주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한테 패딩 네. 선물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하여간 주변에 선물을 많이 드렸어요 용주 형 생일 기념으로 사랑이 넘쳐나네요 네. 세상에 와 그래도 12월 31일이 생일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거 일화가도 있는 게 제가 장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장손인데 제가 잘 생겼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저를 엄청 기다렸었고 딱 그랬는데 12월 31일 날 제가 또 우량아였거든요. 예. 5kg가 넘게 진짜 부산 대신동 위생병원에서 예. 20년 넘게 이제 그러니까 그 부산 시내에서 그 해에 가장 무거운 아기로 기레골 깨고 나오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은 염색해서 없지만 여기 제가 하얀 까만색 반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흰머리가 나는 예. 정말로 신비로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영험한 기운. 그래서 그러네. 그때 당시에 저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뉴스까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설교 시간에도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대를 한몫받으면서 저희 집안에서는 얘는 못해도 의대 아니면은 뭐 육사 그치. 아니면은 뭐 금패치 대통령 그거다 근데 이제 제가 20년 뒤에 개그맨 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뒷목을 잡으면서 아이고 우리 영험한 장손이 영험하긴 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최고야 맞아요 그렇죠.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12월 30일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름은 또 용주네요 오히려 또 그러면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제가 또 장손이다 보니까 용자 돌림인데 주는 또 기둥 주자를 주셨어요. 아 기둥이구나. 기둥을 딱 박아라. 아 집안의 기둥. 그래서 키만 컸죠 이렇게.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해성사라는 주제로 그냥 편안하게 또 이렇게 고해성사를 할 때 이미 이제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고 그죠 더 이상 마음의 짐이 아니고 그쵸. 더 이상 비밀이 아닐 때 또 이게 묘한 기쁨이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고해성사 자 훈훈한 브레인 재영 씨가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신년맞이 고해성사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된 실수도 하기 마련이고 또 소심한 복수나 잘못도 하기 마련인데 새해인 만큼 오늘 피식타임에서 우리의 잘못들 전부 고백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새로운 2023년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소한 잘못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호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사연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쏠게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야, 또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군요. 그렇죠. 사실 뭐 조사하다마나 뭐 저희는 늘 뭐 예, 좋지만 파워 타임. 예, 파워 타임. 그래도 뭐 이렇게 선물을 또 요럴 때 드리는 그쵸. 거. 그렇죠. 예. 파티 왔을 때 또 먹을 거 없으면 잔치집에 예,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없는 것만큼 흉한 게 없어요. 결혼식장 예. 고를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그럼요. 예, 먹을 게 있어야죠. 사람들한테 오라오라하고 그냥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완전. 너무 짜증 나잖아요. 예. 오늘 이제 답례품이 많네요. 아, 그럼요. 오늘 지금 상품권 항상 저희가 드리
드리지만 네. 저도 이걸 신청하고 싶을 저희가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두 알짜들이 알짜들이랑 얘기해야지 뭐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제 그 밑에 사람이랑 얘기하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알짜 두 분이 나오셨길래 네. 피식대학에 뭐 우리 청취자분들 드릴 게 없냐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 아~ 그래요. 뭐 민수 와봤자 뭐 온 네, 얘기다 하고 네네네. 저기 뭐야 혜준이 와봤자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사소리 나고 닭가슴살 얘기만 네. 하잖아. 그래, 닭가슴살 얘기하고 살뺀 있고 얘기 계속 하고 골반 티셔츠만 얘기만 하니까 요 두 알짜들이 네. 헤드들이 예, 와가지고 예, 이렇게 해야 뭐가 생각해봐요. 결제 라인이 또 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죠? 괜찮죠? 네, 네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두 분 나가서 맞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민수는 걱정 안 되는데 혜준이 형은 조금 걱정돼요. 뭐 2대1로 어떻게 해봐야죠. 네. 자, 성수진 씨가 네, 오랜만에 만난 아는 동생이 어머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맨들맨들 너무너무 좋다. 라며 엄청 부러워하길래 나 스킨 로션밖에 안 바르는데 피부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동생아 사실 언니 피부과에 돈 쳐바른다. 마사지도 받고 주름 펴지는 주사도 살짝 맞는 거야. 다음에 너도 들어갈게. 같이 가자. 아 그쵸 그쵸. 아 요런 예, 예. 거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거 약간 그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해놓고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한 그런 거죠. 맞아. 그러니까 예. 세상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인데 그 자연스러운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을 해야죠. 그쵸, 맞아. 아 근데 진짜 이거 용주 형이 사실은 네. 저희한테 한 번씩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실토를 해요. 예. 나 사실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늘은 안 했어요? 아 이틀 전에 예. 또 나오네요. 고주파를 예. 한 바퀴 돌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또 에스티로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갈색 브라운 브라운 버트를 밤마다 조금씩 바르고 있어요. 어제는 근데 좀 미안 죄송하기도 브라운 병은 발랐는데 아 탕수육을 먹고 자가지고 아이고 찹쌀로 꼬바로 오네 그러면 그거랑 어제 그 늦게 우리 다 같이 들어가고 저 너무 집 배고파가지고 찹쌀 탕수육 먹었더니 얼굴이 좀 탕수육이 됐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건 용주 씨 같은 분도 레이저 물방울을 계속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럼요. 누나 날 봐라. 올라갔어. 뭐야 집에서 두 시간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자극되더라고요. 아 쟤도 저렇게 하는데. 쟤도 저걸 하는데. 쟤도 저걸 하는데. 뭘 끌어올려야겠다. 예. 근데 그때 올라갔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108kg인데요 지금. 108kg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얼굴은 108, 얼굴은 98kg예요. 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굴은 98kg예요. 임남균 씨가. 먼저 자기야 미안해 칫솔을 모르고 변기에 빠뜨렸는데 그냥 다시 꽂아놨어. 이 닦을 때 왜 물이 묻어있냐면 난 그냥 먼지 묻어서 씻었다고 했지만 그거 변기 물이야 미안해. 아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적과의 동침인가요? 야 이거는 이제 맥인 거죠. 복수를 한 거죠. 야, 그래. 야 이거는 근데 진짜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할 때 이제 칫솔 이렇게 변기물로 보면 휘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 근데 이거는 범죄일 수 있어. 엄청 세균이 많다. 이거는 약간 진짜. 근데 그래도 잘 씻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고 몰라. 6445님이 네 고해합니다 과장님. 저 보고 집 방향 갔다고 카풀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출근도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얼굴은 회사에서만 봐요. 그래 이거는 아유 이거는. 불편할 것 같아. 아, 요거는 요즘 세대에서는 사실 과장님들이 먼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저희랑 같이 하는 PD 동생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불편하지. 그렇지만 또 불편하다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절대 회식에 같이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분 떠나서 전 주말에 저희 멤버인 재영이나 민수한테 문자 연락이 오잖아요. 그렇게 불쾌해요. 저. 맞아. 아니 왜, 근데 왜 오는 거야? 난 듣기 봐라.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연락한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급하게. 다 불쾌해.
아니 1위는 모두 그냥 불쾌해요. 아니 답장을 해줘야 뭐가 진행되는 건데. 아, 불쾌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깨떡 보면은 미리 보기로 몇 글자 볼 수 있잖아요. 별 중요한 거 아니면은요 안 읽어요 전. 아 진짜 짜증나. 불쾌해요. 저. 근데 나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말에 이렇게 좀 문자가 오면 톡이 오면. 어라? 얘 21세기 안 살아? 약간 그런 생각 들도. 요즘에는 또 주말을 참 하는 게 그런 아니, 그래서 같아요. 봐서 아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일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월요일 날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건 맞아요. 또 일요일 날은 휴대폰 잘 안 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 봐요. 안 봐요. 최대한 안 보려고 하죠. 이렇게 뭐 사람 만나거나 가족끼리 뭐 있거나 이럴 때. 맞아요.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재영 씨.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총각을 다투는 일들도. 아니, 그거 진짜. 그냥 아예 알림을 꺼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 깨톡 전체 알림을 꺼버려가지고. 본인이 죽을 곱이 아닌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럼 어디 보자고 용주 바쁘다. 아니 그러면 그냥 용주형의 의견 무시하고 그냥 저희끼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황선중 씨가 네 여친에겐 루테인 영양제라고 먹는 약 사실 탈모약이에요. 얼마 전부터 우연히 CCTV에 찍힌 제 정수리가 휑한 걸 보고 놀라 먹기 시작했는데 여친이 왜 그 좋은 약 혼자만 먹냐고 자기도 달라고 조를 때 뜨끔해요. 자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탈모약은 내 거야. 근데 사실 탈모약 먹는 게 뭐 이렇게 숨길 일인가? 이제 그 남자로서는 여자도 요즘은 많이 먹거든요. 근데 여자 여성분들은 보통 원형 탈모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자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비는 부분은 원형 탈모이신 분들 말고는 잘 없지 않나요? 아예. 근데 이게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게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주변에도 동료 중에 약간 모탈린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저희 실명과 얼굴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이게 너무나 남자로서는 뭐 어떤 것보다 제일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료 중에 이제 이모 개그맨이라고 이모 선민 개그맨이라고 있는데 그분 그 친구가 이제 그 모탈약을 오래 먹었는데 이게 그 여기는 나는데 온 몸이 나더라고. 온 몸이. 아 거의. 정말? 털이 가슴에 털이. 어머 어디 어느 회사 거야? 몰라. 아니 근데 온 몸에 털이 나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친구 머리에 그렇게 많이 풍성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몸에 나 막. 머리도 조금 나긴 했는데 몸에 온 몸에 막 가슴 털도 나고 그러니까 약간 휴잭맨 같은 느낌으로. 약간 세스커치처럼. 네네네. 그런 느낌 나가지고 정말 하여튼 남성분들은 정말 이게 좀 숨기면서도 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진짜 30대의 최고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머리 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숱이 있는 게 뭐 최고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공해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나 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약간 그게 조금 맞아요. 심해진 것 같아요. 여자들도 탈모약 얼마나 많이 먹는데. 나도 약간 여기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 숱이. 근데 약간 사실 숱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맨들맨들해지는 문제라서. 그렇지. 저희 이제 30대 그 남성분들 주변에는 꼭 이제 아예 미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치 오히려 저희 그 소속사 메타코미디에도 미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얘기까지예요. 남의 얘기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아니,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잠시 후 4부에서도 고해성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여러분 모든 분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려요. 말 줄일 거예요. 뭐 허차. Come on. 눈 앞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영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눈 앞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낙 누나 아아 워낙 화정 누나 워낙 누나 아아 워낙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고해성사입니다. 나지영님이 나지영님이 여보 미안해
나 메타 세상에 사이버 남편 있어.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아니 사이버잖아요. 그래요? 있지. 아니 왜냐면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이랑 비슷한 건데 예, 예. 그 예전에 많은 그 예로 예.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AI일 수도 있잖아요. 아 AI. 아니 잘은 모르지만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뭐 사서 막 꾸며주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아 자기 아바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제 뭐 명품숍에 가서 뭐 백도 사고 커피도 그렇구나. 마시고 막 이러는 거야. 네, 맞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태현 씨가? 네. 아빠가 새로 사서 숨겨둔 낚싯대에 엄마가 족족 찾아냈잖아요. 사실은 제가 알려줬어요. 엄마한테 보고하고 2만 원씩 받았답니다. 죄송해요. 야 이거 제가 좀 낚시를 좀 좋아했는데 이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거 장비 하나하나 모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진짜 그런 건데. 아니 근데 낚싯대를 숨기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 아 이게 또 예. 어떤 느낌이냐면은 얼핏 봐서는요 그 낚싯대가 그 낚시 같았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정말 낚시인들은 다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그치. 이거 새로 산 거 아니야? 예. 아, 뭔 소리야? 그때 옛날에 갓 쓰던 건데 이러면서 대충 섞어놓으셨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이제 아들이 고해성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직 다 걸린 게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고해성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럼 나는 3만 원을 주고 아들을 지키겠어. 그것도 좋죠. 예, 아들을 저거 해야죠. 그럼. 야, 예. 역시 또 큰 진주 목걸이. 예. 아 그렇죠. 큰 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거래를. 성수동 큰 손. 예. 사이즈가 다르다. 이런 사이즈 아무나 못해. 거래를 해야죠. 거래를. 4258님이 아 고해합니다. 피식대학에서 단학과 상행기로 살짝 옮겨탔어요. 단학과 그 미안해요. 피식이들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야. 아이고 너무하문이다. 서시 때 단학과 상그에게 갔으니까. 아유, 또 단학과 선배가 또 저희랑 또 같은 회사인데 예. 너무 또 지금은 또 단학과가 제일 또 잘 너무 귀여워요. 인기가 많죠. 예. 네. 단학과상을 이제 매니저 해주시는 김경욱 예. 선배한테 들었는데 네. 단학과상이 저희를 예. 너무 좋아한다고 언제 한번 같이 콜라보하자고 그러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곧 아 이거 저 스폿이 있는데 네. 해주세요 스폿. 이번 달 안에 예. 단학과상이 저희 피식대학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정말. 네네네. 경 선배 통해서 예. 얘기 네, 들었어요. 저희. 네. 우리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는데 뭐 워낙 또 바빠서 예. 그때 모셔주세요. 틀면 나오니까 네. 한판 쉬고 나올까요? 아니 근데 제가 하도 이제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워낙 또 너무 괜찮으시고 맞아요.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또 4년간 이렇게 막 노력했고 그쵸. 그런 게 너무 이렇게 같은 왜 이렇게 선배로서 응원하게 네. 되고 네. 예,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로. 또 다른 선배가 저한테는 또 우차사 직속 선배인데 예. 정말 제가 처음에 우차사 갔을 때는 저랑 한 그 연차가 엄청 차이 나거든요. 정말로 그 대선배였는데 네. 어쨌든 계속 지금까지 또 너튜브로 넘어가서 네. 계속 하시면서 다시 해내는 거 보고서 지금도 막 저희 몇 번 같이 촬영하고 그랬는데 너무 배울 것도 많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문이다. 아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최고입니다, 분들 진짜.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되면 그냥 몰라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김지영 씨가 네, 축구 선수 이강인 선수 팬인데 피식대학 위강인 보고 묘하게 닮은 게 칭받아서 웃고 있는 내 자신이 싫어 구독 취소했는데 다시 구독할게요. 피식대학 너무 잘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위강인 선수 자 예. 성대모사는 없습니다. 네. 성대모사 없습니다. 그냥 외모 네, 외모 묘사 네, 외모 묘사 없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스페인어로 막 미아모르 Buenos días 알로 vamos 네, 아, 또 이거 얘기하니까 또 제가 네. 그, 저도 고해성사 하고 싶네요. 그 제가 조규성 씨 네. 외모 묘사를 했었는데 조규성 씨한테 다시 한번 네. 죄송하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3030님이 네. 위강인으로 손흥민 성대모사 해주세요. 잠깐만요. 야 오늘 이렇게 알짜들만 나오니까 아주 야, 여유롭고 풍성하다, 좋네요. 풍성하다. 네. What can I say? The game goes ups and down and I'm happy enough. 야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김미희 씨가 네, 며칠 전 남편이 차를 누가 받고 도망갔다고 CCTV 봐야 하는데 관리실에서 확인 안 시켜준다고 씩씩거리는데 사실 남편에게 액담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기자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거 내가 했다 주차하려고 코너 도는데 하필 그곳에 벽이 있니 벽이 차에 부딪혔네 미안. 아 그치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경우들이 있죠. 또. 근데 봤는데 그러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벽에 부딪힌 게 아니라 벽이 차에 부딪힌 그렇지, 거라고. 그렇지. 변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제 차를 제가 이제 차량 급하게 가야 되니까 야 이거 잠깐 저기 앞에 주차 좀 해주고 와 이랬는데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그리고 또 말도 그런 친구들은요 자기가 무슨 운전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하죠.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운전 금방 하고 올게요. 막 한 손으로 운전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었으니까 전 모르고 제가 차를 받아서 집에 갔는데 왼쪽 까만색 줄이 쫙 근데 이제 얘는 저한테 몰란 거야. 얘는 전 당당하게 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내가 주차 기가 막히게 해서 걱정 마 이러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제가 지금 2년째 참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쫙 긁었을 정도면 본인도 알지 않을까요? 근데 뭐 정신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지. 아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은 얘가 지금 아는데 지금 일부러 연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모르는 걸 제가 2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몰라.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면 차라리 알겠어요. 그러면 좀 센스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시는 걔한테는 문제를 안 받고 아니면 동승하던가.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요 노래 뭐 두 분도 한 번쯤은 불러보지 않았을까요? 한 번쯤은 남자라면 한 번쯤은 불러본 노래죠. 네. 여자들이 너무 싫어요. 알죠? 그래도 어찌합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임재범 씨의 고해 듣고 올게요. 고해 들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용주 씨 노래처럼.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화정나 이름 넣어서 해주세요. 허나 화정만은 내게 화정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이러면 이제 여자 듣지도 않고 근데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민망하니까 네. 이제 화장 거치러 슬쩍 나가거나 갑자기 전화를 엄마 경기 일으키는 거죠 이제. 어디에 있나요? 한쪽 눈을 풀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권순혜 씨가 네, 임재범 씨 고해 노래 남친이 부르면 살짝 모른 척하고 취소 버튼 눌러버려요. 노래는 좋은데 어머머 이거 실수했다고. 근데 이게 높고 이러니까 네.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또 제가 임재범 씨 정말 좋아하거든요.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정말 너무 아쉬운 게 이게 고해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예요. 아 그럼요. 근데 약간 이렇게 이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노래로 조금씩 여기는 솔직히 고해는 못 불러요. 끝났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너를 위해도 약간 그렇게 침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 요즘 커버 문화가 되게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근데 커버하면 안 되는 커버 금지곡도 좀 있긴 해요. 예. 이런 건 절대 커버하면 안 되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 노래인데 네. 다 같이 보이콧 다 부르지 마세요. 그냥 네. 한 10년 동안은 그 아니 그러면 우리 재영이가 한번 불러봐. 어디에 있나요? 약간 이렇게 허스키하게 불러. 이렇게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렇게 불러서 안 되는 거예요. 리시나. 담백하게 불러야 돼요. 꼴보기 싫어. 맞아. 남자들 저렇게 부르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겉멋이 들었잖아요. 아니, 느낌이 있어요, 저 느낌이. 그래, 근데 그게 자기만 느낌 있다. 듣는 사람 엄청 꼴보기 싫어. 임재범 씨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진짜. 그만 불러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부르지 마. 우리 저기 뭐. 아 왜냐면 형이 진짜 임재범 씨 팬이라 가지고 이번에 부르지 마. 아니, 콘서트도 갔다 왔어요. 다 부르지 마. 아 너무 웃겨. 아 임재범 씨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 그럼 어디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정말. 아 제 상상 속의 임재범 씨였어요. 그러니까 함수환 씨가 지훈아 내가 지인한테 수소문해서 너의 소개팅 자리를 알아봐줬다가 갑자기 취소됐었잖아. 그때 너는 상대방 남자 사진 보고 잘생겨서 기대했다가 실망이 컸지. 근데 사실 그때 내가 그 소개팅 남자가 탐나서 너 몰래 대신 나갔어.
같은데 나도 퇴짜 맞았다. 너무 미안해. 대단하다. 서한 씨, 지윤 씨. 대단하네. 서한이, 지윤이 진짜 평생 친구 하자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았길래. 아니 멘트가 너무 웃기다. 갑자기 대단하다 서한 씨, 지윤 씨. 진짜 둘이 평생 친구해라. 그래, 둘이 평생 복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평생 친구예요. 아유, 그러니까. 아주 딱이야. 네, 딱이에요. 왜냐면 아마 분명히 지윤 씨도 서한 씨한테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네. 네. 아유, 무게제니까 똑같아. 둘이 가서 노래방 가서 고해나 불러요. 네. 서로 불러주세요. 서로. 아, 너무 웃기다. 아이고, 이거. 오세윤 씨가. 네, 아빠가 아끼는 양주 제가 혼술하면서 한 잔씩 하고 싼 양주 채워놨어요. 아빠 미안해요. 올해는 혼술은 끊을게요. 술은 다 같이 마시는 걸로. 네. 남자들은 가끔 이런 거 해놓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제가 또 요즘에 이 또 양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 면세점에서 하나씩 사오는데 예. 진짜 아니 초등학생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 생겨요. 이제 막 성장기 아이처럼. 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이런 경우들이 좀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몰래 해놓고서 다시 채워놓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모은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아까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주는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양주 아버님이 아끼는 양주 정말 아끼다가 내가 정말 뭐 은퇴하면 먹어야지 약간 이랬을 텐데 그런 건데 막 이걸 홀랑 이렇게 야. 자식이 먹었다 생각하면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뭔지 모르지만 뭐 30년 살 이런 거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 큰일 나는 거죠. 아까워 아까워. 6950님이 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엄마는 아빠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라고 묻길래 다 좋아서 했지 라고 했는데요. 아들아, 사실 너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했어. 아들,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한다. 아,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아들이 혼수로. 네. 그렇죠. 아이, 요즘에 또 이게 또 아이가 생기는 것도 너무 축복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아이가 생기는 게 어려운 일이. 예, 정말 약간 아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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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도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엄마는 어떻게 아빠랑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같이 결혼 생활 했어? 하면은. 너랑 형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니? 맞아.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니네 결혼만 시키면 바로 이혼한다 그러고 많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웃긴 거는 결혼시키고 나면은 사실 두 분밖에 안 남으니까 그냥 지고 먹고 해도 두 분이서 예, 평생 그렇게 예. 김경수 씨가 7살 아들 꼬셔서 제가 갖고 싶은 조립 장난감 5개나 샀는데 여보 사실 아들이 갖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아 요거는 제가 주변에 제보를 몇 개 들은 게 있거든요. 그 저희 또 주변에 아는 개그맨 중에 K모 개그맨이 이제 그 자식이 예. 뭘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이거 내가 원래 가고 싶어 하던 건데 이참에 한번 질러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요즘에 이 아이 장난감들이 마케팅이 아이가 아니고 아빠예요. 맞아. 왜냐면은 제가 저기 어디 쇼핑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팽이 대회를 해요. 애기들이 그 약간 로봇 팽이 같은 거. 그렇지. 그러면 애기들이 막 고샷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애기 뒤에 아빠들이 서 있어요. 그치. 감독으로 감독으로. 자기 아들이 지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울면은 너 기다려. 뛰어가가지고 아빠가 더 좋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요. 그럼 이겨요. 그러면 또 이러면 뒤 아빠가 또 잠깐만 기다려.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치. 아 그게 남자들의 승부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아이가 선수죠. 선수. 아이 선수고 뒤에 감독이 네. 감독님들이 나서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김현숙 씨가 네, 술 취해서 좋아하는 남사친한테 뽀뽀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지만 제가 일부러 한 거 맞아요. 똑똑히 기억해요. 다음엔 키스니까 기대해. 와. 아니 네. 설렌다 약간. 네. 야, 아니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사귀시지 뭘. 아 이게 설레잖아요 이게. 이게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사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지금 이 상태를 좀 즐겨야죠. 아니 뽀뽀했는데 사귀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야 너 나한테 뽀뽀한 기억 아니? 나 기억 안 나는데 뭔데? 야 거짓말마 난 뽀뽀 같은 거 안 해. 근데 다음에 또 키스해. 기억 안 나. 꾼이야? 진짜 근데 그럼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뭐야 했잖아 하면서. 자 광고 들으시고요. 김미지 씨가 이런 고백을 해주셨네요. 엄마 미안해. 나 10살 많은 아저씨 좋아해.
정세영 올한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감사해라. 아, 나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어, 그런가 보다. 아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네. 아유, 열 살 많대. 네, 아. 근데 뭐 나이 차이는 뭐. 그렇죠. 네. 아 김미지님 아, 아 저희 피식팸. 예 아, 미지 씨 그렇죠. 어떻게요? 어떻게 뭐, 괜찮아요? 가능성 또...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능성이 예. 문제가 아니라 예. 예, 또 저를 좋아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의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요즘에 덕질이 취미 생활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머니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정말 딸의 새로운 취미가 생겼구나 이구아나를 키우는구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뭘 또 그렇게 너무 낮춰. 아이, 낮춰. 아니야 정 반대입니다. 반대하세요 예. 어머니. 지금 미지 씨 정신 차리라고 지금 찬물로 세수하라고 한번 하세요. 열사 많다니 말이 다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진짜. 자 우리 끝곡은 뭐 아 뭐 우리 민수가 없어도 예, 민수 사촌 노래 한번 듣자. 야 이거는 예. 정말 PD님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누나 때문에 불침 버려서 뭐 이건 뭐 희귀곡이죠. 네. 여기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맞아요. 네. 불침 버려서 진짜 어찌합니까? 근데 민수가 2주 연속 안 보니까 보고 싶네. 어, 다음 주에 꼭 보러 갈게요. 어, 어떡하지? 아, 그래도 어. 안, 너 정신 차리세요. 그래, 나도 세수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 세수 한번 하세요. 야, 민수가 누나를 이렇게 꼬시는구나. 그러니까. 아우 참, 네, 아이고. 자, 우리 용주, 정재영 다음 주에는 나와야죠. 아, 그럼요. 네, 다음, 안 나와도 되는데. 다음 주에는요, 민수 끌고서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예. 혜준이도 나올 거니까. 혜준이 형 끌고서 오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그거 어떻게 선물 그거 좀 합의 좀 해봐요. 네 저희가 예, 또 예, 어, 예. 자그마한 선물들을 예, 또 좋은 파... 소식 예, 예, 네.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몸은 피곤하지만 누나 걱정 마. 누나 나보다 더 힘들었을 테니까. 생활관 온도 체크는 딱 정상인데 왜 내 맘의 온도는 고장이 난 걸까. 왜 난 아직도 누나 없이 저 김병장님 저 화장실은 전후조로 가셔야 됩니다. 김병장님.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서 누나 생각함 되니까 매일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침 번을서 누나 떠나지 마 제발 에러 에러 에러